물 줬죠? 어, 물 줬을 거야. 일단은 너 넣고 나무는 300개만 가져가면 되니까. 오케이. 오늘도 무일푼이라니. 벌써 9시 반. 잠깐,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 자수정을 챙겨놔야겠어요. 호감도를 반드시 올리겠어요. 버섯? 버섯은 오늘 확인하겠어. 자, 버섯 확인하러. 오! 붉은 버섯! 아이! 드디어 붉은 버섯이 나왔어.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. 얘랑 살려면 또 물 줘야 될 거 아니야. 이건 이제 한 7일 자랐나? 아, 진짜. 진짜 힘들어. 벌써 7시잖아. 1시간 반이 지났어. 뭐 했다고. 어, 딸기다! 나 딸기 필요한데? 화살촉? 아, 딸기네. 포도. 포도가 필요해요. 몬스터 논 에즈 슬라임 어쩌고저쩌고 일레멘탈 밸런스. 또 잡으라고? 또 잡으래. 6마리 이번엔. 처음에 4마리 잡아달라고 하더만. 딸기가 여기 있는 거지? 있다. 오케이. 컴플릿. 여름 씨앗. 오케이. 어디 또 하나 열리나 봐. 이게 하나씩 번들 풀 때마다 뭐가 계속 번들이 풀리네. 방이 하나씩. 어, 저기 판이 뭐 생겼어요. 아, 딸기라고 해, 그냥. 아이. 요리사분들. 고사리, 후라이. 김밥인가봐, 이거. 마키롤. 염색사. 성게! 성게는 구하기 쉬운데요? 붉은 버섯 하나 있고 성게 있고 근데 여섯 개 다 놔야 돼. 앵무조개 껍질, 피라미 풀어준.. 어 이거 있고 이거 있어요. 이거 있고 피라미는 금방 잡을 수 있고 연금술사 와인 헤이 사과 10개 이거 뭐야 풀떼기 10개 와 근데 진짜 더 많아져, 뭐 할게. 애비 어디서, 애비 어딨지? 애비가 이 집 딸내미인가? 어, 애비가 어느 집 딸내미지? 어, 이 집 딸내미인데? 9시에 여는데, 9시 열어요, 9시. 아, 수요일은 또 문 닫는데? 나 왜 이러니? 아, 저 윗집이 문 안 닫더만. 오늘은 여기가 문 닫. 에비게일 어디서 볼 수 있어?
정말 돌겠네. 오늘도 문 닫진 않았겠지? 아, 됐다. 아줌마. 잠깐만, 뭐 팔지, 여기? 나무, 돌. 나무도 파는구나. 나무 안 하고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낫겠다. 10개면 100원. 100개면 1000원. 돈 주고 사는 게 낫네. 우와, 뭐가 이렇게 많아. TV도 팔아요. 레시피, 램프. 업그레이드 하우스. 이거는 만원짜리 이거고. 이거지. 만들어줘요. 어디다가 만들어야 되냐, 이거. 아이씨. 아, 이거 풀 좀 배놓을걸. 아휴. 풀 위에 안 돼, 이거 봐. 아, 이렇게 해도 된다고? 안 돼, can't build 돼요. 안 된다니까? 빨간색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줌마 기다려봐요. 다시 올게. 아씨. 내가 다시 오겠소. 갔다 오면은 점심 먹겠네. 아이씨. 이거 돌멩이 곡괭이 없으면 이거 안 되는데, 이거. 돌 때문에 설마 안 되는 거 아니겠지? 지름길? 아, 여기 이쪽으로 가는 거? 알아, 알아. 돌 부셔야 돼? 그래, 확실하게 하고 가자. 괜히 그랬다가 괜히 찝찝해.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느낌이 안 좋아. 오늘은 이거 하다가 날 다 새겠네. 지나가다가 에비게일이나 봤으면 좋겠다. 12시에 도서관 가면 에비게일 있다고? 너 거짓말이 많아서 해. 있다. 내가 지금 집을 꾸밀려고 하고 있지. 드디어 한 칸 올랐다. 아, 한 칸. 갈게. 나는 주는 남자니까.
야, 그럼 저 자수정이 몇 개나 필요한 거야? 아, 얼마나 필요한 거야? 아, 곡괭이, 곡괭이. 오케이, 미안해요. 에비겔한테 한눈 팔렸어. 목적을 잊었어. 바로 옆이었는데. 곡괭이 주시오. 됐다. 온 김에. 골드? 나 금. 아씨. 잠깐만. 일단 이거 맡겨놓고. 저 금거, 금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꽤 많이 모아놔서 금괴. 돈? 아, 돈이야 금방 벌지. 낚시 하루 이틀만 하면 돼요. 낚시 하루 이틀. 금방이야. 걱정하지 마세요. 잠깐만, 곡괭이로 캐고 와야 되잖아. 돌 부시고 와야지. 아, 지름길로 올려 그래서 지름길로. 지름길로 오려고 한 거야. 오, 한 방에 깨지는데? 역시 철 곡괭이라서 한 방에 깨지네요. 이리로 가면 금방 가요. 네. 다이렉트로. 벌써 4시간이. 아줌마! 됐어. 아, 바로 안 되는구나. 내일 아침에 해야 되는구나. 됐다. 그럼 이제 할게. 돈이 지금, 돈이 상당히 안 좋네요. 네. 낚시로 해삼을 좀 몇 개 낚아야겠어요. 해삼이 필요해. 지금 필요한 돈이 금곡괭이 만들려면 10,000원, 집 업그레이드 하려면 10,000원, 그 다음에 일단 20,000원이 필요하네. 일단 20,000원. 뭐 10,000원이야 뭐 금방이지 뭐. 금광석. 딱 금이 필요했는데 금을 주시네. 핫스팟을 찾아라. 핫스팟. 핫스팟. 여기 핫스팟 없다. 쟤 왜 저래? 자다가 또 저기 또 대가리 또 저 키보드에 엎었구만. 핫스팟이 있나? 없네. 오늘은 파도가 너무 잔잔하군요. 아씨.
아, 찌를 안 넣었다. 아이씨. 오, 쭉 내려갔네, 이거. 어이씨. 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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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? 약 먹었나? 참치 따위가 이... 약을 드셨나? 그 금참치였어? 어디서 참치 따위가? 주제를 모르고. 자, 이제 밤이다. 해삼 네 마리만 주십시오. 해삼 네 마리만. 광어도 나쁘지 않습니다. 해삼 네 마리만 주십시오. 집중해야 돼. 그 녀석이 언제 올지 몰라. 집중합니다. 집중합니다. 잠깐. 상자는 꼭 먹어야죠. 광어 먹고. 아, 이놈의 미끼만. 시간이 얼마 없다. 한 3시간 반의 여유밖에 없다. 아니, 아니요. 그 슈퍼 해삼은 밤에 나와, 밤에 잘 나와요. 어, 한 마리도 못 낚으면 이거 안 되는데. 아, 해충이 씨. 어, 최소한 세 마리는 낚아가야 이게 본전인데. 어허. 아, 텐민이 그래. 다 잘 때 쓰자. 아무도 모를 거야. 다음 기회 같은 거 안 보일 거야. 까먹고 있었어. 화면에 뭐가 떴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야. 큰일 났다. 아. 적자다. 이렇게 되면 적자예요. 이렇게 되면 낚시가 의미가 없어. 어, 왔다. 하나 왔어. 아. 제기다. 얼마 만에 온 건데. 아이. 내가 해삼 한두 마리 잡아본 사람도 아니고 열몇 마리를 잡았는데. 아, 또 왔네. 아우, 아우, 해삼 한 마리 낚기 진짜 힘드네. 아. 저놈의 해초 좀, 아. 해초 좀. 백해무익한 해초. 사면범. 야, 한 마리는 안 돼.
그래, 세 마리 채워가야지. 와, 요놈 보소. 와. 야, 얘 너무하네. 아, 진짜. 아이, 진짜. 미친 해삼 같은 이라고. 어, 시간 없는데 마지막인데, 이번에. 가야 되는데, 이제. 한 마리만 더, 한 마리만. 아이, 콜라 말고요. 아, 한 마리만 더. 40분. 안 돼, 광어 안 돼. 아. 가야 된다. 늦었다. 빨리 가야 돼요. 두 마리밖에 못 잡았나? 그러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한 2,000원밖에 안 될 텐데 하루 6,000원을 벌 수 있는데 닭도 아직 안 그래 닭을 아직 안 샀는데 닭장은 지어놓고. 12시 50분. 몰라. 화살초 아티팩트지. 됐고. 금광석이 몇 개 있지? 금광석이. 어? 없네? 금광석이 왜 없지? 이럴 리가 없어. 아, 16개. 18개. 7개만 더 있으면 되네. 7개. 7개만 더 있으면 돼. 미끼는 꽂아 놓고 아티팩트 여기 놔두고. 됐다. 가자. 가자. 한 2,000원 벌었을 거야, 아마. 내 말 딱 맞지? 2,000원. 해삼이 커. 두 마리에 900원이 넘잖아요. 좋았어. 이게 두 달이 그건가요? 더 모르겠어요. 물 주고 버섯 하고 닭장 확인하고 할 게 너무 많아. 잠깐만 계산 좀 하고 나가야지. 오늘의 운세를 보고 갑니다. 오늘의 운세. 스피릿 베어리 디스플리즈 투데이. 베스트 메이크 유어 라이프 디피컬트. 아, 좋지 않아. 오늘의 운세가 좋지 않아.